덕분에 3대 대가족의 가장이 된 순자 씨. 늦은 오후 일을 마치고 셋째 손녀 아라와 함께 향한 곳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이다. 한과 엿 재료뿐만 아니라 식구들의 먹거리도 이곳에서 직접 키우고 있다. 비닐이 다 뺏기겠구나. 마늘밭에 덮어놓은 비닐이 들떠 있다. 그대로 두면 마늘이 얼 수도 있기에 흙으로 덮어주는 순자 씨. 농사만큼은 자식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해나가고 있다. 신경 안 써준 것이 내가 더 편해요. 나중에 지네들이 다 해먹더라고요. 그냥 뭐라 하면 서로 얼굴 붉혀지고 그냥 모두 내가 헌데깡하다가 모두 뭐는 전에도 사서 먹더니 어떻게 해먹더니 이제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어. 맞아. 금쪽 같은 손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이고 싶어 바쁜 와중에도 순자 씨는 농사를 놓지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걸음도 하고 또 일단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게 시골 살면서 하나의 누리는 권력이요. 할머니. 다른 거는 못 누려도 이것만은 이것은 확실히 누리고 사니까. 남편과 함께 약 5만 제곱미터의 복숭아 밭도 가꾸고 있는 순자 씨. 남편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다. 16년째 전립선암 합병증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남편을 보며 순자 씨는 가족들 먹거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 달리면 안 돼. 이런 거 진짜 크다. 와. 이거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려고? 할아버지 갖다 드릴까?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 갖다 드릴. 밥 먹을 때 이거 한 개씩 주면 어때?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지. 머지않아 여덟 식구가 함께 밥상 앞에 모여 앉을 날을 기대하며 하루가 저물어간다.